내용도 정말 재밌었고 대사 속에 묻어나는 그러한 멘트들이 참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. 어릴 때 살던 동네나 나이를 여쭤보는 실례일까요?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. 어려운 말 쓰시는 거 보니까 유명한 셰프님이신 것 같다. 네, 안녕하세요.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에서 노다연 역을 맡은 문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. 겸손하게 굴고. 겸손해 나. 아니 비굴하지. 윤 대표 어제 수면 빼겠니? 왜 오늘 피부 꿀이다.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? 그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살짝 있어요. 안 받아요. 다연이는 현실에 맞서 견디는 아주 밝고 현실적인 인물이고요.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는 것처럼 주눅들고 쓸쓸했는데 덕분에 좋아졌어요. 언뜻 되게 약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강하고. 우리 아무 사이 아니에요. 알잖아요. 미쳤어요 이진근 씨? 화났구나. 뭐가 화났는데? 나 남자 별로야. 오늘도 증명됐지만. 많은 복 중에 남자복이 없는 다연이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지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거 택시 타, 버스 타지 말고. 아유, 창피해. 그냥 받아. 아유, 아유, 받아 그냥. 여자 셋이 사는 집안의 중심된 역할을 하면서 울지만 울 거 없어. 걱정하다 당겨와. 때문에 할머니 역할인 것 같아. 여러 가지 해악들이 들어있거든요. 딱 한 번 물어본 게 답이다. 됐고! 없는 것처럼 있다 가자. 저도 없는 것처럼 있을게요.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.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두 분 좀만 다정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? 하나, 둘, 셋. 네, 대본 내리고 한번 찍겠습니다. 이상하게. 링크,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안녕.